80년대 뜨거웠던 디스코 열풍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음악은 세대를 초월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2023년 현재 새로운 디스코 바람을 몰고 온 두 분입니다. 가수 조항조 씨, 설아윤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랜만에 다시 모셨습니다. 한 네.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레이드 퍼스트. 서로의 순서조차도 네. 자, 레이디 퍼스트. 네, 안녕하세요. 트로트 군통 영설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배님. 요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시고. 예. 안녕하세요. 전 연식이 오래됐지만 조항조입니다. 그런 그런 말씀은 마세요. 아니, 너무 항상 멋있어서. 아니, 저는 지금 네. 너무 행복한 게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조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제 마음을 다시 80년대로 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설아윤 씨나 우리 또 아리따운 아름다우신 네네 수연이 수연 씨가 옆에 계시니까 예.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두 분을 모셨을 때 당시에는 스튜디오 공사를 하지 않았을 당시 그 전이었어서 이제 좀 밝아지고 좀 달라지고 그때 80년대 그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요? 저는 그때 태어나지를 아니 언니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약간 느끼셨을 때 괜찮으세요? 무대 조명이 이런 정도였지 뭐 지금처럼 막 LED에서 뭐 영상 쏘고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단촐한 조명에 이런 분위기로 딱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두 분이 코파카바나 노래를 듀엣으로 함께 하시게 돼서 또 이렇게 같이 모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궁금한 거 많은 분들도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듀엣을 하게 되신 건지 누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건지 그 스토리도 참 궁금해요. 아 예. 선배님께서 제가 먼저 했죠. 제안을 하셨고 너무 감사하죠. 특히 이제 이번에 이 작품을 기획한 분이 누구냐면 DJ 철이라고 아시죠? 네. 철이와 미의 철이. 우와 우와. 우와. 맞아요. 오 와우. 기획력이 굉장히 아주 정말 참 뛰어난 친구인데 네. 항상 늘 저하고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번에 이런 기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길래 너무 잘 됐다. 우리가 다시 80년대의 추억을 소환하는 이 작품 한번 해보자. 그런데 혹시 네. 궁금하게 했는데 코파카바나라는 그 제목이요 뜻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전 그냥 뭐 브라질에 있는 그런 해변 멋진 휴양지 아닙니까? 예. 아 근데 선배님께서는요 예. 80년대 90년대 그 저기 나이트 클럽 네. 디스코 클럽 디스코 클럽 이름이래요. 진짜요? 그때, 예.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수현 씨가 얘기한 그 해변 예, 예. 그것도 맞아요. 이름을 가지고 네. 딴 클럽 이름이 코파카바나예요. 야. 전 몰랐어요. 저도 몰라요. 저는 그냥 뭐 휴양지 느낌 네, 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나이트 클럽 이름이었군요. 네. 디스코 클럽.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디스코 클럽이 굉장히 붐이 일기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하더라. 그 제목을 또 여기다가 네. 그때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네.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때 저는 밴드였기 때문에 이제 네. 나이트 클럽에서 이 밴드를 했고 이 밴드들 시대가 조금씩 이제 DJ들이 올라오면서 밴드 두 팀 썼던 클럽에서 한 팀만 쓰고 DJ를 썼던 시대예요. 그때가 80-90년대가 또 역사가 또 있죠.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DJ 디스코 클럽이 성향할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줄 섰어요 이렇게. 지금도 젊은 20대 젊은이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 나이가 나이 됐거나 아니면 뭐 한 60대, 70대 되신 분들. 핫한 데는 줄 서는 건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럼요. 그럼요. 그때는 뭐 팔찌로 했나요? 뭐 어떻게 했나요? 뭐 이렇게 뭐 저희는 팔찌 입증 같은 거. 팔찌로 막 이렇게 도장. 그때 뭐. 도장 찍기도 하고. 도장. 티켓 주기도 하고. 그때 추억이 또 떠오르네. 근데 많은 후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설아윤 씨에게 먼저 제의를 하셨다는 거죠. 설아윤 씨는 제가 뭐.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그때 오디션 프로그램 출전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뛰어난 외모에 뛰어난 가창력에 춤 솜씨까지 춤새가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저 친구는 앞으로 굉장히 유명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 늘 마음속에 뒀고 그다음에 너무 인성이 잘 돼 있어. 인성. 관계에 있어서의 그 선배들 관계를 너무 잘 해가 나가는 거예요. 후배로서 인사도 잘하고 얼마나 애가 항상 밝고 맞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할머니 품에 또 할머님 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자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의가 있는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마침 또 철이하고 저하고 같이 설아윤 씨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죠. 그때 그러니까 네. 2020년 K본부 네. 전국체전이라는 이제 경연 프로그램에서 딱 맞아요. 칭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잘한다 물건이다라고 또 조항조 선생님께서 네. 얘기하셨을 때 그때 그런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저는 이제 너무나 많은 앞에 선배님들이 계셔서 그때 좀 많이 떨렸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관객분들한테 무대를 선사드리지만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감히 제가 무대를 보여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전 언제 이런 날이 또 언제 올까라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고 근데 정말 가장 감사한 건 선배님들께서 그 뒤에서 노력한 과정을 알아주신 거. 말을 하지 않아도 무대를 얼마나 준비를 했을까에 대한 그럼요. 그런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고 전혀 후회되지 않았었던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솔직히 좀 어려운 선배님이시잖아요. 네. 사실 또 저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작업하시면서 좀 친해지신 것 같나요? 좀 벽은 좀 많이 얇아졌나요? 근데 사실 저는 낯을 안 가려요. 선배님들한테 막 이렇게 안기는 거 좋아하고 맞아, 말괄량이 맞아. 아이처럼. 할머니 품에서 자라서 그런지 애교가 많고 아주 네. 어리광이 좀 많은 편이라. 맞아. 맞아. 저한테도 이렇게 항상 네. 먼저 얘기해주고 막 네. 다가와주고 그래서 항상 참 밝고 좋다. 근데 수현 언니도 너무 밝고 아이고. 네. 항상 웃죠. 항상 밝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가 같이 모이면은 시너지가 막 이렇게 오늘 텐션이 아주 좋네요. 오늘 오주 오늘 아주 방송 잘 되겠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제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같이 좀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나이값을 좀 못하는 거죠. 에이 아까 소리예요 선배님. 얼마나 젠틀하시고. 아, 이제부터는 정말 1320님께서 블랙커피 갖고 보라 앞에 와 있어요. 두 분 잘 보려고요. 반가워요 인사해 주셨고요. 김창수님 소개해 주세요. 조항도양님 서른 씨 나온다시길래 용접일 멈추고 보러 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네. 주셨고. 좋은데요. 9860님은요. 이렇게 두 분으로 이제 삼행시 보내주셨는데 자 제가 먼저 운을 띄워드릴게요. 서른 씨 조 조용하고 짙은 감성 노래를 항 항상 듣는데 들을 때마다 심쿵 심쿵. 조 조항조님 노래는 역시 명품입니다. 그럼요. 제가 또 유일하게 이 방송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유일무이합니다. 조항조 선배님의 노래 다 항상 듣고. 항상 눈물이 나요. 이거 진짜로. 에이. 인생아 고마웠다. 막 위로받는 것 같아. 노래 자체가 감싸주면서. 자 설아윤 선배님께서 제가 이제 운을 띄우겠습니다. 네. 설마 했어요. 하? 하지원 언니인 줄 착각했어요. 윤기라고 빛이 나는 하윤 언니 반가워요. 나도 반가워요. 반가워요. 와우 조항조님 설아윤님 반갑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신곡 코파카바나 대박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길게 또 이렇게 장문을 해서 보내주셨는데 네. 지금요 코파카바나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들려드려야죠. 그 많고 많은 데 제목 중에 또 코파카바나 요거 짤막하게라도 요거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디스코 클럽에서 만난 한 여인이 네, 한 여인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자들 보면 남자들은 이제 여자 춤추는 모습 보고 막 반하잖아요. 막 뒤로 막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 그때 클럽에서 만난 사람 근데 영원할 줄 알았지. 모든 것이 젊음도 영원할 줄 알았지. 근데 지금 세월은 이렇게 흘렀어. 우리는 추억을 소환하는 거야. 소환이다 정말 선배님. 야, 그 마지막에 또 마음이 또 짠해지네 또. 아유 좋습니다. 저희요 코파카바나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자 우리 천상 여러분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해 주시고 함께 감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 노래 저도요 몇 번 이제 천태만상에서 띄워드렸거든요. 시원합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반주 주세요. 너
너무 예뻐서 모두 너만 바라봐 코파카바나 그 밤에 날 보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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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시선을 나는 느낄 수 있었지 코파카바나 그 밤에 Passion of the night 그땐 그랬지 그때가 좋았지 영원할 것 같았어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 보자 추억이 춤추고 있네 코파카바나 그 밤에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 보자 추억이 머물고 있네 코파카바나 그 밤에 그땐 그랬지 그때가 좋았지 영원할 것 같았어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 보자 추억이 춤추고 있네 코파카바나 그 밤에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 보자 추억이 머물고 있네 코파카바나 그 밤에 Forever night, dance, dance 떠나가 보자 추억이 머물고 있네 코파카바나 그 밤에 정신을 잃고 춤을 췄습니다. 마치 이곳이 그 코파카바나 그 예전에 80년대 성행했던 그 나이트 클럽이 된 것처럼 저는 정말로 흔들어 제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노래 7697님 뭐야 뭐야 너무 좋잖아요. 와 대박. 근데 제가 숨이 차네. 너무 땡겨가지고 춤을. 미소님 소시적요 나이트 다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치. 가고 싶다 나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추억 소환이 된 거예요. 그 시절 여러분의 잠시. 그 젊음의 시대로. 야, 아이 0993님은 두 분 덕분에 귀요강하며 근무 중이에요. 행복한 오후 보내고 있어요. 대박 나세요 해주셨고요. 최현주님 소개해 주세요. 설아연 씨의 상큼함과 조항주 씨의 음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김태환님 소개해 주세요. 코파카바나 고고장이네요. 신난다. 코파카바나 그 밤에. 입에서 계속 맴돌아요. 맞아. 감사합니다. 그도 와 이렇게 그 밤에 맴맴맴맴맴맴맴 쭉 퍼지잖아. 3769님 두 분 노래 대박 날 것 같아요. 이거요 노래 처음 듣는데 흥얼거리게 되네요. 해주셨고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게요. 소개해 주세요. 김건우님. 오늘 옷을 잘못 입고 출근했네요. 나팔 바지에 손수건 목에 둘렀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추억 소원하고 너무 좋네요. 손수건을 목에 그러니까. 둘러. 야, 이 진짜 옛날. 딱 차려입고 여기 이렇게 여기 목에 이렇게 짧은 손수건 같은 거 이렇게 매일 그 시대에 잠깐 복고 약간 맞아, 복고 네. 레트로 막 그런 요즘 와.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다시 그게. 진짜 근데 패션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아니 그리고 휴양지 다녀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그리고 심지어 배경도 파래가지고요. 그러니까요. 해변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해주셨어요.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격한 안무는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영상을 보니까요. 안무 연습 많이 하셨겠던데요. 선배님. 선배님 진짜 엄청 선배님. 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 노래 지금 만들 같이 이제 만난 우리 협업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야 춤을 춰야 되는데 그래서 예. 이제 특히 제 1순위로 우선 설아윤 씨인데 설아윤 씨한테 맡기는데 내가 옆에서 춤을 안 추고 멀쩡하게 멍청히 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된다. 네.
네.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아... 타고 나셨어요, 사실. 타고 나셨는데 거기에 실력을 더하시니까 예. 그게 더더더더 올라가시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절대 안 쉬시더라고요, 연습할 때도. 땀이 계속 흐르시는 거예요. 계속 안 움직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네, 이거 맞아요. 선배님 너무 잘하시는. 저한테 피해 갈까봐 계속 막 걱정하시고. 왜냐면 너무 안 어울리고 멀쩡하게 서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잘하시는데. 독소 배출, 독소 배출. 그리고 이 장미단이란 프로그램에서 또 선배님의 댄스를 저는 또 이전에 뵀거든요. 같이 갔지. 그 격한. 격한 댄스 잘하신다니까요. 좀 되긴 하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 타고나신 거. 그러니까요. 네. 이 피가 흐르고 계세요. 댄스요. 아, 그건 맞아. 아직 아니고 이제 몸이 아직 좀 덜 굳어서. 아니에요. 더 끓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45년 만에 처음 댄스고. 그럼요. 맞죠, 선생님. 처음이죠. 야, 어떻게 좀 해볼 만 하신가요? 또 하시다 보니까. 아, 네, 해볼 만 해요. 그리고 뭐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해보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야, 그리고 소라연 씨는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네. 좀 어떠세요? 좀 선배님 탁 어? 댄스곡으로 계속 가도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아니, 아까 저 워낙 이제 고맙소라는 노래로 막 아, 포근한 맞아. 아빠 같은 보호 본능을 받았다면 제가 오히려 이제 선배님을 지켜드리고 싶고, 아. 네, 뭔가 더 이렇게 끌어드리고 싶고, 네, 조금만 끌어올리시면 더 잘하실 것 같고. 네. 너무 좋아요. 아, 저는 영상 봤거든요, 선배님. 그게 발리 비치볼 춤이거든요. 아. 네. 비치볼 할때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아, 하나 하나 다 뜻이 네. 있군요. 이것도 네, 네. 네. 이렇게 막는 막는 네. 안무. 브레이킹 네. 하는 거고. 브레이킹 하는 거 막. 네. 공격하는 네, 스트라이크. 네, 스트라이크 막 이렇게 하는 안무를 한 거거든요. 빨리비침을. 선배님 엄청난 도전을 하셨고. 그쵸, 도전. 자, 서라윤 씨는 그럼 좀 새로운 도전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아, 저는 도전이라기보다는 네. 전 지금 이대로가 가장 행복해서. 네네네. 아, 저 너무, 예, 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온화한 미소. 예. 네. 이게 뭔가 여유로움과 뭐 이런 게 느껴져요. 네. 막 다급해 하지 않아요. 네, 옛날에 좀 다급했어요. 보는 모습, 보이는 게 참 그게 이쁘더라고요. 막 난 해야 돼. 막 너무 막 이렇게 뭐 급하게 생각 안 하고 네. 이제는 조금씩 자기 자리를 자주 찾아가는 것 같아서 근데 보기 좋았어요. 선배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아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게끔 이렇게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정말 저는 너무 인생에서 진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두 분이 함께하니 코파카바나도 아, 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079 하나님은 다 나이트클럽이 그렇게 생각나신대요. 나이트클럽 네. 생각나네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많네요. 런던 나이트, 할렘 디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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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그 당시 모던 토킹 음악이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모던 토킹? 네. 와. 현대적으로 대화를 나누자 뭐 이건가요? 우와. 코리안 걸. 이런 노래. 그리고 철이 DJ 시절 랄리 브루스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아, 그때 당시 또 그 신철 선배님 그랬구나. 그 대단했죠. 대단하셨구나. 어쩜 지금도 대단하신데. 아, 근데 이렇게 또 두 분이 함께 하시고 코파카바나 이 노래도 네. 저희 조항주 씨 9월에 콘서트 또 하실 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때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아. 하연 씨가 워낙 요즘 바빠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또 하연 씨가 옆에 있어야지. 옆에 없으면 이상 혼자서 저도 선배님 이게 아 진성 선배님과의 콘서트 그쵸? 아, 근데 뭐 진성 씨랑 둘이 칠 수는 없고 진성 선배님 도전? 9월에 이게 9월에 콘서트잖아요.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9월 23일 구리 아트홀 대극장에서 아, 조항조 네. 진성 콘서트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엄청 바쁘시죠. 지금까지 계속 둘이서 해왔어요. 맞아요. 계속 해왔고 네.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잡혀있네요. 그래서 구리에서 하게 됐고 아, 휴가도 없이 엄청 바쁘시겠어요. 아, 아니에요. 틈틈이 잘 쉬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친하시지 않으세요? 진성 선배님. 그럼요. 또? 친하죠. 콘서트 후배들하고 또. 와. 색깔이 또 틀리니까 진성 씨하고 저하고. 그리고 9월도 있고요. 또 11월에도. 아. 지금 대전에서 콘서트를 하시는데 콘서트 제목이 조항주 앤 진성 브로맨스 콘서트. 아, 거창하게 또 이름 붙였는데 브로맨스 브로맨스 11월 4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아, 네. 그 홀 좋죠 정심 쪽 정심화홀에서 아니 두 분이서 진짜 많이 친하신 것 같아요 또. 그럼요 진짜. 친하죠 진성 씨도 또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무명으로
언더에서 일을 많이 했고 아직도 아, 함께한 시간이 선배님 진성 선배님도 너무 좋으세요. 맞아요. 또 진성 씨 그냥 진성 선배님은 그 안무를 보시고 혹시 무슨 얘기는 없었나요? 아직 피드백 안 나왔나요? 말을 아직 못 봤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혼자 이제 두 분 다 이제 혼자 활동을 하시다가 서라윤 씨도 이제 혼자 활동하시다 같이 하니까 그쵸. 또 뭐가 좀 좋아요. 저도 항상 혼자 하다 보니까 외롭지가 않고요. 우선 같이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과정이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사실 혼자 활동하다 보면은 댄서분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유대감이 쌓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과정을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게 참 귀하고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3일 구리 아트홀 대극장 조항조와 진성 콘서트 또 11월 4일 충남대학교 정심아홀에서 조항조 진성의 브로맨스 콘서트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진짜 또 많은 분들이 이 노래 기다리십니다. 저는요 땡큐 고마워 인생이 항상 고마워야 돼요. 누구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항상 입에 달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 노래가 더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이거 라이브 한 곡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고맙소. 감사합니다. 야 라이브 무대 부탁드립니다. 천상의 여러분은요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네 함께 감상해 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맙소 반주 주세요. 나이 먹도록 세상은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은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랑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헤어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야, 저희요 조항조 씨의 고맙소 라이브 무대 들었습니다. 야, 지금요 김기현님께서 조항조님 나이 드실수록 멋지시고요 노래도 점점 익어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서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아, 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수원님 소개해 주세요. 아내가 조항조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까운 축제는 제가 운전수가 돼서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기꺼이 하고 있어요. 남편분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다. 이진복님은요 오늘 퇴근해서 와이프한테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야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좋다. 야, 이 감동의 무대요 저희 3부에도 이어갑니다. 가수 조항조씨와 설아윤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이따 뵐게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조항조 씨, 설아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아주 풍성해요. 두 분이 또 함께 나와주시니까 더 풍성하고 또 두 분이 같이 활동하시면서의 그런 이야기들도 좀 궁금해요. 네. 이 설아윤 씨는 이제 선배님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좀 어때요? 많은 대화를 좀 나누시나요?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눠요. 정말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달려왔는지도 선배님께서 물어보시고 저도 그걸 고민이나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선배님은 항상 이렇게 진심 어린 말을 해주시니까 네, 편하게 더 해주시고 일부러 더 편하게 하라고 더 이렇게 만들어주시니까는 저도 더 얘기할 수 있고. 가장 좀 궁금했던 점은 뭐였어요 선배님께요? 아, 근데 정말 그냥 누구나 다들 솔로 트로트 가수는 어쨌든 혼자잖아요. 네. 약간 그 공허함이나 뭐 그런 게 좀 없진 않잖아요. 갑자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무대에서 이제 내려왔을 때 그런 분위기나 그런 환경, 그런 공허함이나 그런 마음을 어떻게 뭐 이겨낸다라는 이겨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선배님은 어떻게 아 여기서 좋습니다. 네, 질문을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공연 이후에 네. 공허함, 막 허전함 그거 못 느껴요. 왜냐하면 다음 무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이 무대가 마지막인 것처럼 맞아. 무대에서는 했지만 네. 끝나면 또 다른 무대가 있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늘 있고 나에게는 항상 음악이 있어서 끝나면 음악으로 다 채워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보면서. 그 모든 걸 다 그걸로 희석해요. 음악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겠네요. 약간 허전함이 저는 약간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외동이고 혼자고 하니까. 아, 외동? 아, 네. 약간 조금. 음악을 친구로 삼으세요. 그래야겠다. 음악이랑 대화도 좀 나누면서. 네. 방법을 잘 몰랐어요. 굉장히 음악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별의별 음악이 많은데 그렇죠. 그걸 한 번씩 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내 좋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들. 네. 대화를 나눠가면서. 네. 음악아 이 노래 너도 괜찮다. 그렇죠. 그렇죠. 너 오늘 가사 음미해가면서. 너 오늘 나의 친구다. 거의 팝. 팝을 또 거의 팝 맞아요. 설아윤 네.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척 결혼식에서 축가로 영화 타이타닉 노래도 불렀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 친척 결혼식에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타이타닉 주제곡을 준비를 해서 가사를 다 한국으로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렀어요. 대단하다. 네. 그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하는 게 너무 설레고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때 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해야겠구나. 누군가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사랑을 받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이쪽으로 이 연예계 생활을 입문하셔서 걸그룹 연습생을 또 시작을 했죠. 그렇죠. 12년 네. 동안 아이돌 연습생을 하다가 네. 이제 네. 트로트 가수로 전향을 했고 그 네. 계기도 참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래서 너무 일찍 갑자기 담도암이라는 그 암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정말 저희가 가족력이 되게 좋아요. 이모들이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다 같이 항상 노래방 가고 같이 여행도 1년에 두 번씩 가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끼리 너무나 우울한 상태였죠. 그때 제가 가수가 된 모습을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게 저희 가족은 너무나 그게 한이었었어요. 아, 네. 오랫동안 준비하는 네, 아시고 계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셨으니까. 근데 또 그런 모습 때문에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가 트로트였지라는 네네. 생각을 다시 하면서 대표님께서 저한테 제의를 하신 거예요. 트로트 하지 않을래? 근데 저는 할머니가 좋아하는 노래가 트로트인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거부 반응이 없었구나. 네, 저는 네.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아, 맞네. 우리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듣고 자랐었구나.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는 방향을 조금만 다른 거지 무대에 서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연습을 했죠. 트로트에 대한 공부를.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음악 네. 하는 입장이니까 네. 이제는 어떤 자기의 장르에 프레임을 걸지 마세요. 그럼요. 그 안에서 놀지 마고 그냥 부시고 네. 그냥 넓게. 전 되게 그래서 그 도전하는 용기를 엄청 저한테 크게 냈었죠. 근데 저희 대표님 덕분에 대표님께서 저의 용기를 좀 끌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덕분에. 그렇죠. 네. 눌러주세요라는 네. 노래로 또 그래서 가요 무대에 출연했을 때 정말 영광입니다라고 소감을 얘기했죠. 했다고요. 아, 가요 무대가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노래들을 막 부르잖아요. 그쵸. 공부를 해서. 근데 가요 무대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틀어놓는 프로그램이었다 보니까 너무 떨렸는데 제가 거기서 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닌데. 영광스러운 무대죠. 네, 자기 네. 정말 노래를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 내가. 근데 이 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면 언제 성공했다고 느끼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 약간 저는 가요 무대를 다 마주했고 데뷔했었을 때부터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공의 기준이 이제 객관적으로도 관객분들께서의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요. 근데 저는 너무나 제가 원했던 성공은 가수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성공을 이루고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제가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맙소. 고맙소. 귀여워. 사랑아.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하죠 너무. 그럼 여기서 네. 항상 감사하게 사는 이 설아윤 씨의 네. 라이브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바람꽃이라는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제가 그 발라드 노래를 얼마 전에 발매를 했었어요. 네. 사라가 누나라는 곡의 수록곡이거든요. 네, 네. 네. 이 생각보다 이 곡을 신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노래도 살랑살랑 이렇게 들어오는 봄바람 같은 바람꽃이라는 노래거든요. 한번 오늘 수연 씨의 의상처럼 네. 바람꽃을 한번 살랑살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설아윤 씨의 바람꽃 라이브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상평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람꽃 라이브 청해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이제는 바람에 실어 월월월 저 멀리 내 님 닿는 곳까지 날리고 싶어라 하늘아 바람아 희망 담아 그대 가슴에 꽃을 피워라 바람 한번 불겠는데요. 야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바람이 확 불었어요. 대단합니다. 야 바람꽃. 나. 역시 춤추다 치서 네. 그런지 이 그루브가 맞아요. 이게 사실 부점인데 예, 예. 음악적으로 용어로 본다면 싱크페이션이 많았는데 그거 잘 타네요. 아 그래요? 살랑살랑 지금 듣는 분들도요. 김 기자님께서 바람꽃처럼 살랑살랑 바람 타고 날아가고 싶어요. 설아연님 깨꼬리 같은 목소리에 귀호강을 제대로 했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8363님 소개해 주세요. 8363님이 하윤 씨 노래가 이제 막 피어나는 코스모스 같아요. 제 뮤직 리스트에 넣어서 매일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황희숙님은요. 하윤님 백옥 같으신 피부와 아름다운 목소리와 말솜씨 도전 의식도 진짜 본받아야겠어요. 앞으로 하윤님께서 꽃길만 걸어가길 빌어봅니다.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미 꽃길 너무나 뚜벅뚜벅 아주 멋지게 걷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꿈의 무대라고 했던 가요 무대에 이제 설아윤 씨도 출연을 하셨고 또 조항조 씨의 꿈의 무대는 어떤 무대였나요? 저는 이제 데뷔 초에 데뷔 초에 아주 아주 그 어렸을 전이에요. 어렸을 적을 떠올리시면 몇 년 전이에요. 몇 년 이미 많은 무대를 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그때는 제가 아주 엄청난 콘서트를 해야 되겠다. 외국 제가 외국 그룹 음악들을 좋아해서 맞아요, 네. 그때 그게 꿈이었어요. 밴드 하면서 정말 큰 운동장에서 한번 멋있게, 우와, 멋있겠다. 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이었는데 네. 운동장 꿈은 뭐 밴드하고는 사실 조금 힘들었고 제 꿈은 지금 그 큰 무대보다는 밴드하고 작은 무대에서 정말 진정한 음악적인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와. 또 계획도 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앞으로 그냥 뭐 조그만 소극장이라도 팬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좀 많이 저희도 갈래요. 네, 언제든지. 우리 가요 같이. 그러니까요. 같이 밴드 음악 다시 이제 결성해서. 아 정말요? 트로트 밴드 음악을 한번 결성해서 지금 우와.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코파카바나도 그렇고 네, 앞으로 예, 나올 예. 준비하는 음악들이 다 밴드 음악으로 그러니까요.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우와, 기대됩니다. 야. 밴드 소리 진짜 멋있는데요. 그리고 와. 공연 계획도 이제 앞으로 있을 공연 계획 저기 지금 매니저님 분들께서 뒤에서 네.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이거 말씀 한번 아. 해주세요. 예, 공연 계획이요. 공연은 계속 꾸준히 할 거고요. 네. 공연은 어차피 제가 라이브 방송보다는 라이브를 더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해서 그쪽 공연은 계속 꾸준히 하고 제 소극장 공연을 좀 많이 할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자, 설아윤 씨 네. 계획 어떤가요? 저는 진행형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많이 무대가 없었고 조금 슬럼프도 왔었거든요. 모든 가수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되게 꿈이 컸는데 지금은 저도 이 진행형 가수로 지금 자체가 너무 이대로도 괜찮다라는 걸 너무 느끼고 있어서 네, 지금처럼 꾸준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요 저도 데뷔 때부터 사실 가장 많이 보고 또 마주쳤던 맞아요. 우리 동료예요. 진짜 오래됐죠. 예. 그래서 볼 때마다 그 뭐 이제 스피너프 프로그램에서도 하윤 씨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열심히 정말 응원하게 돼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두 분 진짜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진짜 응원하게 앞으로 돼요. 계속 두 분을 응원할게. 네. 최재현님도 두 분 늘 꽃길만 걷게 우리가 응원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꽃길 걸으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 조항조의 인생아 고마웠다. 조항조 선배님의 이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예,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에러, 에러, 에러.